2018 봄 카오스 강연 모든 것의 수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1강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이 대중들 입장에서 보면 친근하게 그 느껴지기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기도 했었었는데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수학이 이런 대중적인 매력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그런 수학의 매력을 느껴볼 만한 재미있는 강연과 토론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강연에 앞서서 2부 패널 토의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봄학기부터는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서 패널의 숫자를 한 명으로 조정하였죠. 지난 1강에서는 강순희 교수님께서 출연하셔서 수학자가 아닌 대중의 눈높이에서 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금융수학의 전문가이신 배형옥 교수님께서 역시 대중들에게 관심이 높은 주제 위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 나아가고 있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패널 토의는 군집 현상 A to G, 그리고 금융과 수학, 그리고 5차, 6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패널 토의가 끝나고 나면 객석에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 강연의 질문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됩니다. sli.do, 즉 슬리도를 통해서 설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연 개요에 있는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고 들어가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강연자를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의 하승열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바로 지난해 한국과학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혹시 그 뭐 상에 대해서 조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그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해오던 일로 이제 업적을 인정받아서 작년 12월에 이제 한국과학상을 받게 됐는데요. 물론 뭐 제가 지난 그 상을 목표로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10여 년 동안 저와 저희 공동 연구자들, 학생들 같이 이렇게 했던 일들이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뭐 저는 그걸로 매우 기쁩니다. 그럼 오늘 들려주실 강연은 어떤 내용이요? 혹시 상 받으신 내용과도 관련이 좀 있는 겁니까? 예. 아마 그 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내용 중에 한 반 정도는 제가 그 과학상을 받게 된 중요한 그 업적과 관련된 일들을 약간 소개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하승열 교수님의 강연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숨어있는 질서를 찾아서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뭐 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그 91년도에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학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을 물론 좋아했지만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수학을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저 공대를 가려고 했는데 공대나 아니면 좀 물리학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물리학자가 될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 한번 입시 실패를 하고 저희 그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을 하면 나중에 많은 일들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 뭐 수학은 원래 좋아했으니까 그래 하면 대학에 가서 한번 수학을 공부해보고 대학원은 딴 데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그 당시에는 수학과입니다 입학을 했습니다. 하고서도 이제 그 1학년 이게 학부 다닐 때는 사실 수학을 이제 공부하면서도 좋아는 했지만 이거 해서 어디에다 쓰지? 왜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유학을 가게 되고 박사를 받고 외국에서 포닥 생활을 하다가 이제 2003년 12월에 이제 서울대에 오게 됐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소위 그 희박한 기체를 그러니까 통계물리에서 나오는 볼츠만 방정식에 대한 그 연구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2007년도에 이제 미국 그 메릴랜드 대학에 제가 파견을 가게 되면서 지금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그 주제들을 접하게 됐는데
이 주제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아 내가 저기 학부 때 수학 공부를 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 실험 같은 데 소질이 없거든요. 제가 아마 공과대학이나 아니면 물리 쪽에 이제 실험 쪽을 했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때 저희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아, 수학을 일단 공부하면 나중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그때는 그냥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그 말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대학 들어와서 수학을 공부하면서도 과연 수학자가 뭘 할 수 있을까, 수학을 해서 뭐 어디에다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제 강연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조금이라마 좀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 속에 제 강연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단 자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몇 개 슬라이드로 제가 보여드린 다음에 특별히 자연 속에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은 모든 이런 사회 시스템이랄지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전부 다 복잡계라고 부르는 건데 결국에는 혼자 존재하는 것들은 아주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아주 그 통제화된 상황 말고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간단하게 복잡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복잡계 시스템 중에 어떤 그 집단 현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릴 플로킹, 동기화, 그 다음에 또 집단 그 플로킹과 동기화는 어떤 질서에 관한 질서가 출현하는 거에 관한 건데 거기에 반해서 어떤 무질서, 약간 그 질서화 되지 않는 어떤 무질서한 현상, 복잡한 현상 거기에 관한 게 이제 카오스인데 그 카오스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린 다음에 복잡하지만 그 안에 어떤 또 질서가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그 기계공학이나 응용수학이나 뭐 통계학 이런 쪽에서 많이 저기 각광을 받고 있는 불확실성의 정량화라는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UQ라고 부르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도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자연. 이건 이제 스페인의 몬세라티라고 하는 그 수도원으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올 1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햇살이 비치고 저기 산들이 이렇게 그 구름 속에 잠겨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 남부 해안을 가면 전형적으로 이렇게 절벽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2015년도에 12월 달에 대만 대학에 방문 중이었는데 그때 대만 대학교 운동장에 겨울이니까 이때 대만은 겨울에 평균 온도가 한 20도에서 조금 20도, 22도 그 사이인데 제가 참 희한한 그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개가 지금 배를 하늘로 향하고 지금 누워서 지금 햇살을 갖다가 만끽하고 있는 일광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뭐 저런 비슷한 모습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때 처음 봐가지고 하도 신기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스페인 관광을 가게 되면은 꼭 들리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르셀로나인데 바르셀로나 도시는 그 관광 코스는 주로 이 안토니 가우디의 그 조각품들을 갖다가 그 감상하러 가는 그 관광이 이제 주가 되는데요. 결국 제가 그 가이드한테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안토니 가우디가 추구했던 것은 결국 자연적인 것은 항상 저렇게 곡선적이다. 결국 왜냐하면 20세기 초만 해도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만 해도 모든 그 건축 양식이 이렇게 고딕 양식이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탈피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카사밀라라는 이런 아파트도 만들고요. 지금 현대의 눈으로 봐도 굉장히 이상한데 1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경악을 했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겠죠. 또 카사바띠요. 그 다음에 구엘공원이라고 해서 이제 동굴을 갖다가 모방해서 이렇게 또 다리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 유명한 사그리다 파밀리아. 아직도
이 성당을 완성을 못해서 아직도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2028년도 그러니까 그 가우디 서거 10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그때 완성할 목표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야기는 그러면 수학을 과학의 언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면은 이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뭐 이런 데서 보이는 많은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저희 이제 수학자들은 그걸 이제 모델링이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방정식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 방정식을 갖다가 푼다고 합니다. 이게 푼다는 건 물론 저기 엄밀하게 뭐 수학적인 도구를 써서 그러니까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엄밀한 수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그걸 증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걸 통해서 다시 그 현상이 그러니까 컴퓨터 이 모델을 통해서 예측된 현상이 얼마나 실제 현상을 갖다가 잘 설명해 주는지를 검증을 하고요. 만약에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모델이 잘못된 거죠. 또 모델을 바꾸고 그런 연구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세기 대표하는 그 영국의 통계학자 조지 박스라는 분이 모델링에 대해서 한 격언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수학적 모델들은 다 틀렸다. 그러나 어떤 모델들은 유용하다. 네, 뭐 저같이 이제 그 모델링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 격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복잡한 그런 현상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은 그걸 있는 그대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가정을 하게 되고 틀릴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그 가정들을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모델을 단순화시키고 이제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토이 모델을 통해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근본적인 그런 현상들을 보고 그다음에 좀 더 현실화된 모델로 이렇게 크게 빌드업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자연 현상을 갖다가 동력학 시스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그리스의 산토리니에서 같은 장소에서 시간에 따라서 해가 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뭔가 변하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기술하는 걸 동력학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지금 이 정물화 사진을 보면 뭐 이렇게 변화를 느낀다든지 그런 건 느끼지 못하시죠. 그러니까 저런 건 동력학 시스템으로 묘사 그러니까 동력학 시스템의 어떤 뭐 균형해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이제 그 동력학이라고 부르기는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저 같은 이제 그 미분방정식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저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기술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이 연속적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지금 여기 보이는 소위 상미분 방정식 영어로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부르는 저 상미분 방정식으로 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간이 연속 그러니까 이산적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이렇게 두 번째 보이는 이런 그 차분 방정식 그 Discrete Dynamic System이라고 부르는 저런 두 가지 형태로 수학적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 복잡계 시스템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뭐 그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태양계 시스템인데요. 태양 주위에 8개의 행성들이 돌고 있죠.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기술을 하자면 태양과 이제 행성들을 사이에 그 만유 인력이라고 부르는 힘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런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게 뉴턴의 이제 엠바디 시스템인데
저런 것들이 이제 복잡계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시스템. 저기서는 이제 차가 하나의 그 물리적인 입자가 되는 겁니다. 차에서 또는 우리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뇌. 뇌에서 이제 예를 들어 그 뉴런들의 어떤 액티비티를 보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뉴런들이 하나의 입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런 복잡계 시스템, 그러니까 물론 제가 보여드린 건 아주 그냥 대표적인 몇 가지 예인데 결국 지금 여기 지금 관중석에 계시는 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직접 오늘 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저하고 저희 관객분들하고 인터랙션을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복잡계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 특별히 저런 복잡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들 중에 집단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 둘이 모이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2가 1 더하기 1이 2보다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그 관계 어떤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복잡계 시스템이 보이는 어떤 질서화된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플로킹과 동기화 현상인데 카오스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아마 저번 시간에 고계원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셨으면 잠깐 카오스라는 말을 배우셨을 텐데요. 전 사실 여기 지금 카오스 재단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카오스가 이 카오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시죠? 다르다는 건. 그래서 이제 카오스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플로킹. 자, 먼저 그 제가 그 1980년대 중반에 우리 그 KBS 2채널에서 방영 2년 동안 방영했던 전격 Z 작전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주인공 중에 키트라고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잠깐 도입부만 소개해드리면 지금 저 차가 키트거든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이 전격 Z 작전을 볼 때만 해도 저런 키트 같은 자동차가 제가 살 동안 보게 될 거라고는 별로 상상을 못 했어요, 사실은. 저건 그냥 영화고 드라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게 과연 저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저건 이제 더 이상 저희 가상현실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죠? 모든 산업 가운데 연관 효과가 가장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초 예, 더 이상 이제 가상 현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해보니까 2035년도쯤을 아마 이 진짜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계속 그 실험 중에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한 그 1990년도에 그 토탈 리콜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인공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토탈 리콜을 보면 물론 제가 지금 보여드린 동영상은 2012년도에 리메이크한 토탈 리콜인데요. Your memory was replaced. Your mind was implanted with a life you think you've lived. If I'm not me, then who the hell am I?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자동차들이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또 저 영화를 볼 때는 자동차들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저런 게 또 가능하겠느냐 좀 약간 그 상상도 못했는데
아시다시피 더 이상 그것도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 실제로 이제 조만간 이 밖에 이제 도로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들이 이제 다니고 하늘에는 저렇게 1인용 개인 날아다니는 자동차들을 이제 조만간 보게 되겠죠.